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점자 휴게실. 자, 저희 점자 휴게실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름 장마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이 있는 곳에는 이 비로 인해서 가뭄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먼지가 많은 곳, 이런 곳도 이 비로 인해서 먼지도 가라앉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휴게실로 찾아오신 것, 또 마음도 가볍게 해드리고 무거운 머리도 가볍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희 휴게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재미거리가 뭐가 있는지 2번 슬라이드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계속 이름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안 좋은 사람, 그 다음에 현상 유지만을 따르는 사람 했죠. 자, 이번에는 자, 이런 사람은 좀 닮고 싶죠.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즉, 우리 사자성어로 전화위복. 예. 자, 전화위복을 이루는 이 사람의 이름. 네. 자, 힌트 볼까요? 힌트는, 아, 성씨는 오시군요. 오시. 오시고, 이름은 히읗과 리을이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바로 오히려였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걸 인해서 오히려 그거를 극복하고 더큰 일을 이루는 그러한 오히려 씨. 그래서 이 오히려 씨가 참이 위기를 이제 이런 기회로 그렇게 바꾸는 그러한 사람. 자, 여러분들도 오히려 씨 부류에 들어가는지. 자, 그럼 오히려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점자로 이루어지는지. 자, 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오히려 자, 오자는요. 자, 우리 점자에서는 초성 자음 이응은 쓰지 않습니다. 안 쓰죠. 왜? 자, 기역에다가 알을 쓰면 가가 되고 니은에다가 알을 쓰면 나가 되지만은 이응에다가 알을 쓰면 어차피 아예요. 그래서 음가가 없는 초성 자음 이응은 점자에서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할때그 이형은 없이 그냥 모음에 오자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희는 초성, 자, 첫소리 자음 히읗의 모음 이. 그 다음에 려는 첫소리 자음 리을의 모음 여. 이렇게 되면 오히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름비가 내리는 이 시간. 자, 또 편안히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